Hey everyone, welcome to the video. Please like, comment, and subscribe. If you'd like to hang out in between videos, come check out the Discord. We're also doing exclusive content over on Patreon. We're in the middle of Queendom 2. We're doing Mamamoo TV Season 5, going into Season 6 this week, along with Strong Woman Do Bong Soon and Young Street with Red Velvet this week. Today, though, we are getting into our last episode of Camping Car with Moonbyul. This one is with Purple Kiss. So yeah, let's get into it. I know it's been a week or two since we did our last one, but I'm excited to get into some more Camping Car with Moonbyul. 네, 안녕하세요. 문별이다의 문별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카를 사랑을 싣고를 떠나볼 생각인데요. 다음 두 번째 게스트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I know I did these out of order, so. 이 친구들. This is the second episode after Solar. Okay. 오? So it's only three of the members? 이거죠. 어떻게 여기 안에 언니 있는 건가? 뭘 또 같이 열어? 같이 열어. I feel like this one's gonna be chaotic.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각자 한번 인사를 각자 인사. 안녕하세요, 퍼플키스 고은입니다. Go on, okay. 몇 살이죠? 24살입니다. 네, 오케이. 뭐를 맡고 있죠? 되게 잘 따라주고 있네요. 멋있다. 또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 도시입니다. 저는 올해로 23살이고요. 저는 팀에서 퍼포먼스를 맡고 있습니다. So she's a dancer? 좋습니다. 퍼포먼스를 도와주고 있군요. 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의 이레입니다. 저는 네, 21살이고요. 21살이고요. 뭐야? 퍼플키스에서 이제 리액션과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 보장이군요. 아, 네, 오디오는 네, 제가 보장했어요. 말하지 마세요. 네네네. 이레가 가득 채우게. 근데 캠핑은 가봤어요? 네. 네. 저도 어릴 때요. 어디 뭐 어떻게 텐트? 캠핑카로 한번 가봤어요. 저 캠핑카도 가봤어요. 아, 진짜? 네. 저는 텐트요. 저는 텐트로만. 그러면 원하는 캠핑장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일단 저희 멤버들이 다 되게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맞아. 그래가지고 약간 좀 띠놀 수 있는. 아, 약간 딱 아무도 없고 탁 이렇게 딱. 네, 약간 탁 맞아요. 탁 트인 게 필요해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주시나요? 갈게요. 출발해 볼까요? 네. 별이 언니가 직접 운전하시는? 네. 어떡해. 나에게 생명을 맡긴? 얼마 만에 컴백했지? 저희 거의 6개월. 6개월. 네. Oh, so it's not for like a production. 네. 맞아요. 커플 들렸다 왔어요. 커플도. 아, 미쳤어. 저희 첫 번째 단체 커플더라고요. 맞아요. It's their first anniversary. Okay. 옛날에 받았잖아. 1주년으로 처음인 거잖아. 아, 맞아요. 1주년 처음 해봐가지고. 야, 나도 네. 오늘 처음이야. 아, 진짜요? 나도 그때 처음이었어. 마지막이었어. 아, 진짜요? 앨범 홍보를 조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앨범인가요? 저희 이번에 제목이 일단 맴맴이에요. Oh, it is for a promotion. Okay.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네 머릿속에 맴맴맴. 네, 일차원적이네. 네, 네. 딱 이런 가사가. 맞아요. 네 머릿속에 맴맴맴. I like the beat. 거꾸로 해도 맴맴맴. Okay. It's got an interesting beat. 각자 뭐 역할이 있어요?
뭐 그나마 우리 저희 숙소에서 요리를 언니가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도시 언니 많이 하고 저 정말 가끔씩 하고 하는 멤버예요. 주방에 좀 자주 있는 맞네. 멤버들 셋이서? 제일 네. 요리 많이 하는 두 명이 일도 맞아요. 이 두 명이 우선 요리를 엄청 많이 해요. 아 나는 지휘관이거든. 아 정말요? 집에서 네. 물 들이먹어. 지휘관이라고? 잠시만요. 아 맞아. 뭐 그거 한다며 인스타 뭐지? 1인칭 시점? 뭐. 연애 아 그게 혜준이 만드신 거예요. 하려던 아, 생각은 진짜.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 이래 한번 보여줘. 이래 한번 이 카메라 보고 아 이 카메라 보고 아 잠깐만 내는 안 볼란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아 더워. 아 캠핑 가자. 이따 봐. 더워 죽겠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The cringe. The cringe. 자 고온이 질 수 없지. 레디 액션. 와. 렛츠고. 덥잖아. 다 붙이고 다녀. That's gross. 매기는 거 아니야? 얘 제가 가보자. 아 진짜. 가보자. 피날레 피날레. 아 잠깐만. 자기야. 떡볶이 먹을래? 아. No. 아 못하겠어. No.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아 무비오. 레디. 레디. 야 이래야 그만해라. 액션. 그러지 않았어. 저희만 죽을 수 없잖아. 다 빌렸어. 다 빌렸어. 너희 위해. 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우리 이제 다 각자 역할을 좀 해야 돼요. 네. 어 뭐지? 와 뭐예요? 와 많아. 엄청 많네. 우리 이제 먹어? 일단 오늘 맞아? 코스가 있으니까 네. 코스 요리인가 봐. 그러니까 자 의자요. 의자 네. 빼주시고요. 이거 안에 거 빼주세요. 오. 와 이거 직접 피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연료 어 뭔가 전문적이야. 어 장갑 끼셨어. 얘도 Moonbeal's actually getting it going this time. Usually she just she let Solar do most of it last time. 뭐나 얘는 게 아니라니까. 와 멋있어. 이제 먹을 거를 해볼까? 아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 솔라 언니였을 때 솔라 언니가 다 했는데. 아, 이겨라, 이겨라, 우리랑 이겨라. 이상해요. These three are chaotic. Okay. 어때요? 힘이 좀 나세요? 아니요, 힘이 안 나.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은 거, 우리 죽은 거 아니야?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올까 냉장고. 네. 냉장고가 어딨지? 여기 어딘가? 냉장고 그거. 이거요? 그 왼쪽. 그 회색 아니 아, 이거? 어 그거 오 할 일이 많네. 오 맛있겠다. 어떡해. Pork belly? 저희가 뭐야? 준비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맞아. 뭔데 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어. 제가 언니 유튜브를 보는데 어. 얼마 전까지 언니가 캠핑하는 식탁에 테이블보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 테이블보 사가야겠다 하고 샀는데 그 다음 화에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아, 아 맞지 맞지. 언니를 근데 우와 별건 아니에요. 대박. Oh, that's sweet. 아 여기 또 알지. 아시죠 승희 형. 우와. 언니. That's very sweet. 빨간색이 좋다해서 레드 우와. 브라운으로 샀어요. 와, 와 대박이다. 그래서 어때요? 오, 저 무조건 씁니다. 오, 진짜요? 잘 골랐다. 와, 너무 이쁘다. 숟가락이랑 그릇을 한번 좀 물에 씻고 올까요? 네. 워터 저거 워터 이거 언니.
야야야야 야, 야. 정훈아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정리 아직 안 했는데 뭐라고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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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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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란 따라라 A little alcohol to go with the party. 이거 지금 너네한테 집중하잖아. 김치 여기 타고 있는데. 할 일이 많네. 왜 힘들지? 힘들지? 처음 해야지. 어떡해. 너무 행복해. 이 샴페인이랑 와인을 준비한 게 1주년이기도 하고 오늘의 자리를 축하하며 렛츠킬잇 해봅시다. 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Moonbeal rocking the Dodgers beanie 무서워. and the Tims. 그치 그치. 짜와. 아니 아니 잠깐. 이렇게만 해도 팡해? 아니 아니. 이제 얘가. 그치 그치. 그죠. 어떻게? 이거 찍어야 돼. 갑자기 분주해졌어. 하늘 위로. 내 스킬. 그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아 나 무서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안 되나 봐. 잠깐만. 그렇게 따는 건가 봐. 어 어떤 단자. 흔들어서 착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흔들어서 해봐. 흔들어. 해봐 해봐. 아는 사람. 흔들어서 해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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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떡해. 뭘 외칠까? 어. 이래가 준비해보자. 어, 저, 예. 기대된다. 기대된다. 와, 얼마나. 데뷔 1주년인데, 오늘. 네, 오늘 퍼플키스 데뷔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별이도 첫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캠프를 위하여! 맛있다. 오, 적당하다. 근데 막 막 달진 않네. 어, 그러니까요. 딱 그런 것 같아요. 고기랑 막. 오, 오케이. 와우. 아, 참 맛있다. 먹어봅시다. 네. They have a fun personality in their like a fun group dynamic. 그 판 만나. 이게 먹었다. 라면을 두 봉? 네. 두 봉? 두 봉? 두 봉이면 물이. 우리 한 여기 라면 고수 남았어요. 아 진짜? 두 봉이면. 자 보세요. 두 봉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조금 더 해야 돼. 싱거우면 뭐 넣어 먹으면 돼. 그치. 짜면. 맞아 맞아. 일단 저 옆에 것도 먹어보고 싶어. 진짜요? 네 저도 궁금해. 이것도 따볼까요? 아 좀 불안해. 전 좀 불안해. 아니 잠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아니, you don't shake the wine. 이거 이렇게 그 손톱으로 연다고? 아니 그 손톱으로 이렇게 한다고? 돌려 돌려. 아마 손톱 입고가 돌려서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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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놀랐어. 와 어디까지 나? 아 저희 마개를 저희 주세요. 어 마개를. 안 돼요? 아, 마개 가져가도 되죠? 좋아요. 1주년 여기. 써놓고요. 어, 마개. 오! 감성 있다, 너. 어, 진짜. 감성 있다. 이걸 마셔야 되지. 너 내 기준 캠핑 오고 싶은 여자 1위. 아. 오케이. 뭐 울 거야? 영승이지. 잘난 거 같네. 미래가 잘한다. 아, 난 라면이 빨리 끓었으면 좋겠어. 와, 근데 이 물이 끓기가 되게 오래 걸리나 봐. 아니, 물 양을 약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말고. 그래 The editor with the sound effects there. 네, classic. 진짜 라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라면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진짜요? 전 잘 안 먹는. 그런 사람 상종 안 하는. 후. 솔로니 안 좋아하는데. 내가 사내 사내 버버리. 다들 뭐야? 싱겁대요. 라면이 약간.
나 라면에 그래. 예민해. 그래 아까 어째 넣으면서 물이 많다 했어. 아니 면이 하얘. 아니 일단 면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엄청 싱겁진 않아요. 제 싱거워. 약간 라면에 진심인 사람이 두 명이 모이면 이렇게 되나 봐. 진짜 배추국이다. 배추국이다. It's funny that like Moonbyul seems to be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them. It's just usually Moonbyul is the one trolling. 이겨라! 이겨라! 우리 언니 이겨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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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can out energy her in terms of like trolling. 나쁘진 않아. 나도 나쁘지 않아. 나쁜 건 아니야. 라면이 원래 이런 맛이 보인가요? 아니 근데 맛이 조금 새롭지 않아? 김치 맛이 나요. 매력은 있어. 매력. 새로운 캠핑에서 먹을 수 있는 라면. 진짜 뱉지마 뱉지마. 여러분들 이제 네. 공백하니까 뭐 고민도 있어? 고민 있어요? 아니 저 한 가지 확실한 고민 있는데. 확실한 고민? 네. 데뷔 때부터 하는 거. 제가 그러면 이걸 본격적으로 네. 봐줄 타로가 있어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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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거의 다 여긴 비웠어. 자,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나? 왜 그 용하다는 몬스타로? 얘들아, 진짜 멀리 얘들아, 연기는 안 되겠다. 이제 컴백이니까 팀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있어요. Let's see how this goes, because Moonbyul was very good by the time by. 오빠가 많이 생겼네. 이런 거 처음 1일 때 없었거든요. 이거 내가 본 채널에 이런 거 있던데. 항상 이런 돌 있고. 여기서 세 장을 한번 누가 뽑을 건데? 한 명씩 뽑아요. 자, 자, 팀의 고민이 뭐예요? 아직 대중분들이 저희 팀을 잘 모르시기도 정말요. 하고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뭘 잘하는 친구들인지도 아직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번 맴맴 활동을 통해가지고 좀 저희를 더 알리고 보여드릴 수 있을지. 뭘 보여주고 싶어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재다능한데? 네, 다양한데 우선 저희는 무대를 많이 서고 싶단 말이에요. 더 많은 네, 무대의 기회가 있어야지 저희가 더 많은 무대를 쓸 수 있고 그래야지 대중분들께 저희를 알릴 수 있는데 그 무대로 저희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이번 활동으로 올 수 있을지. 그러면 그거네 기회가 많이 올 수 있을까요? 네. 네, 알릴 기회가.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자, 세 장인데 일단 첫 번째 이대가 뽑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뽑고 자, 첫 번째 하, 이거 뭐야? 두 번째입니다 네. 기회가 올 수 있나? 첫 번째. 어떻게 흘려? 오! 뭔가 좋아 보여.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이게 지금 많은 메달이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아, 진짜. 과거에는 다른 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던 거지. 이 퍼플키스가. 아~ 자, 두 번째. 떨려. 현재. 막 죽음 현재. 카드 이런 거 나와. 아니야. 아니야. 현재. 현재. 현재입니다. 오! 이거 그 컵 카드 아니에요? 오, 컵이에요. 컵이다. 컵이 짱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여덟 개잖아. 9가 완성의 숫자라고 해요. 근데 지금 하나가 비었잖아. 그 하나를 지금 찾으러 가는 거야. 이번 컴백이야. 오. 지금 하나를 찾으러 떠나는 거야.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아. 지금 8개는 근데 얻었어. 이 하나를 찾으러 떠나는 거야. 미래입니다. 어떡해. 아니, 이게 중요하잖아. 미래. 뭐예요? 미래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끈기 있고 그런 확고함이 강한 것 같아, 이 팀이. 미래에는 그 색깔대로 그 뭐라 해야 돼? 이게 약간 지구본 같아. 네. 세계에서 글로벌. 어떡해.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됐네. 조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이미 지구를 얻었어. 내 손 안에. 세계를 얻었는데 자, 다음은 뭐 해볼까? 내 색깔을 지고.
그러니까 이 색깔로 세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지. 10년간 세상을 갖고 있는 거. 그치. 와, 대박인데? 지금 그거야. 아, 지금 추워. 처음에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했어. 지금 현재에는 지금 밤낮에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 떠나는 거야. 지금 현재 그걸 위해. 근데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지금 오늘 손을 얹고 세계의 팬분들과 나의 색깔로 더 많은 것들을 본다. 비승정결이 완벽하잖아.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뭔가 영화다. 아니 아, 카드가 문스타로. 역시 문스타로. 문스타로.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본인의 색깔이 You know what's kind of funny is that like Moon's Tarot sounds kind of like 네, a Ham Taro character and she's the hamster. Pretty fitting. 좋아하신다. 그럼 이런 카드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보다가 컵 카드라고. 맞아. 컵 카드 맞아. 카드. 베스트 카드. 네.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와. 활동 어차피 이 방송 나갈 때는 이제 활동이 거의 이제 중순이나 또 마무리가 돼갈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계속 기억을 하고 활동을 시작해요. 네. 오케이. 그걸로 가면 됩니다. 완벽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땠어요? 뭔가 되게 캠핑 온다는 사실에 그냥 원래도 오면서 엄청 설레긴 했잖아요, 저희끼리. 근데 진짜 너무 놀러 온 것처럼 편하게 촬영 아닌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한 촬영이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게 재밌게 잘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약간 1년간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던 완전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래가 말해줬던 것처럼 언니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편한 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아니야 자신감을 갖고 그냥 아직 1주년이야 맞아 1주년이고 그냥 더하려고 해봐 Just do it. 저는 오늘 되게 설렜나 봐요. 어제 언니랑 아니요 꿈을 꿨는데 언니랑 이제 멤버들이랑 차를 빌리고서 이렇게 놀러가기 딱 전 단계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너무 힐링했어요. 물도 보고 사진 많이 찍었어요? 네 엄청 많이 찍고 진짜 활동 전에 뭔가 딱 충전하고 딱 이제 가자 이런 느낌. 오늘 타로 카드 잊지 말고 감사해요. 좋습니다. 맴맴 맴맴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퇴근하셔야죠. 네. 그럼 같이 인사를 할까요? 네. 네, 우리 별랑이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퍼플키스 친구들이 그만큼 많은 색깔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에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맴맴도 많이 많이 여러분들 귓가에 맴맴 맴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는 또 어떤 콘텐츠로 올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이벤트를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퍼플키스의 1주년이 몇 월 며칠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께요. 저희가 뽑아서 추첨을 통해서 또 세 분의 폴라로이드를 증정해 드리도록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이 같이 찍을래요? 네, 같이 셋이서 같이 찍는 거 두 장이랑 네. 그리고 한 장 한 장 한 장.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오, 너무 예쁜데? 우와, 마음에 들어. 좋아, 좋아. 너무 예뻐. 자, 비비 들어가서 좋죠? 네, 좋아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퇴근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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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가요. 감사합니다. Aw, cute. It is wild how fast that went by. I felt like that was 5 minutes long and it just kind of sped by. I had a lot of fun with that one. I think we've seen Purple Kiss one other time on a weekly idol episode with Moonbyul before, but with the full set of members. But these three members are absolutely adorable, a lot of fun, a lot of chaos. And it just was like, I think Moonbyul has like
an exceptional talent for making people just feel at ease when they're on her show, whether it's Studio Moon Knight or this. It's just very easy to talk to her, and it's very easy for her guests to open up and just feel like they'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a friend. And I think on top of that, she gave some really nice advice as a senior for younger idols. And like, I think this was all in all just a really sweet, really funny episode. Might be my second favorite episode behind the Sayori and Minari episode. But yeah, really cool. So till next time, guys. Love you. Bye.